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륜 절개를 통한 미방 확대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륜을 절개하는 유방 확대 수술의 특징이 있다면, 유선, 유방 자체의 어떤 구성 조직, 즉, 유선 조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유선 조직에 대한 어떤 조작을 같이 하면서 보형물을 삽입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유륜이 있으면은 이와 같이 절개선을 넣고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수술을 하게 되는 평면을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의사는 수술을 할 때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경로로 방지를 하게 된다. 즉 모유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유방이고, 유방 자체의 실질인 유선 조직을 통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유륜 절개를 통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유선 조직을 마음대로 조작을 하면서 실리콘 보형물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 유륜 절개 수술의 어떤 최대의 장점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처진 가슴에서 유방을 확대한다라든가, 처진 가슴을 교정하면서 유방을 확대한다든가, 또는 유방이 어떠어떠한 부분에 볼륨을 줄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사이즈를 키운다든가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작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유륜 절개 수술이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륜 절개를 통한 유방 확대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대부분이 겨드랑이에 흉터가 남는 것도 싫어하시고, 또한 밑주름 선에 흉터가 남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흉터가 어디에 남느냐를 놓고서 절개 방법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것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각 절개 방법의 특징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서 결정하시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유륜 절개 수술을 제가 많이 권하는 경우는 대부분 유륜을 통한 유두와 유륜 복합체의 위치를 이동을 시켜야 하는 경우, 즉 유방의 리프팅을 갖다가 같이 하면서 유방 확대를 동시에 이제 진행할 경우, 그때 유륜 절개 수술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환자가 가슴이 너무 많이 처져 있는 경우에 조금이라도 유두의 위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새로운 포인트, 유두와 유륜이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포인트를 만들고 이 위치로 기존의 유두와 유륜 복합체를 옮기고 난 다음에 봉합을 좀 해주고, 봉합하기 전에 이제 실리콘 보형물에 들어가고, 자 이와 같이 유방 확대와 유두 유륜의 위치 이동을 통한 유방의 리프팅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에 유륜 절개 수술은 최적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방 재수술의 경우에도 유륜 절개를 통한 수술 방법은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륜 절개 수술 방법의 장점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술이라는 점, 그리고 비록 밑주름선 절개보다는 좀 더 적지만 상당히 넓은 공간의 시야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수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고요. 단점이 있다면 유륜이 원래 작으신 분들한테는 이 수술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점,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유륜의 지름이 2.5cm 또는 3cm 이상은 넘어가야 우리가 프리메이드 된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어떤 수술의 제약 요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륜에 생긴 흉터가 거의 나중에 안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연 핑크빛으로 유륜이 밝으신 분들이 수술 후에 시간이 좀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도 정면에서 보이는 흉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륜의 크기와 유륜의 색깔,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가 유륜 수술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전문의와 같이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유륜 절개를 통한 유방 확대 수술 또는 그 기타 유방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